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이대진들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차량은 바로 기아의 뉴 오피러스 차량인데요. 요 차량 정말 옵션 중에 끝판왕이라고 보셔도 될 만한 차량입니다. 요 차량 일단 간단하게 스펙 설명드리자면 2007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24만 킬로 달린 단순교체 살짝 있는 무사고 차량의 뉴 오피러스 GH380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 특별 이력 아무것도 없는 정말 깨끗한 차량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와 함께 일단 외관부터 한번 둘러보실게요. 네, 전면부 디자인 보시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정말 깨끗합니다. 네, 검은색 차량인데도 관리 잘 되어져 있고요. 라이트도 투명도 정말 좋은 상태고 거기에 이 엠블럼까지도 하나 바란 거 없이 깨끗이 관리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릴도 크롬으로 되어 있는데 까진 거 없죠. 그리고 옆부분으로 봤을 때 정말 더 멋진 이미지를 연출하는 이 불판 휠, 네, 크롬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네, 꽉 차 있는 모습이 약간 S클래스에서 영감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요. 그리고 타이어나 5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부분의 문 쪽에는 지금 문콕이나 기스 그렇게 심하게 눈에 띄는 부분 없이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져 있고요. 뒤에 휠도 지금 크롬으로 되어 있는데 까진 데 없이 깨끗합니다. 뒤에 타이어 마드리면은 뒤에도 동일하게 한 5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뒤로 보시면은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 센서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한번 열어보시면은 트렁크 같은 경우에 공간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네, 정말 요 정도면은 충분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반대쪽으로 넘어가도 지금 전체적으로 외관 관리 상태 하나만큼은 끝내줍니다. 네, 정말 깨끗이 관리 잘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외관 한번 둘러봤으니까 들어가서 실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네, 일단 버튼들 하나 빠진 거 없이 꽉 차 있는 모습이 확실히 옵션 쪽으로 제일 높다는 게 보여지는 것 같고요. 일단은 옵션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운전석, 조수석 둘 다 당연히 전동 시트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두 개까지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으로 보시면은 모든 윈도우 스위치가 오토로, 올 오토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핸들도 이렇게 전동식 텔레코픽으로 아직까지 작동 안 하는 거 없이 깔끔하게 작동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밑에 있는 브레이크하고 엑셀 페달도 위아래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위로 보시면은 이렇게 ECM 룸미러 달려있는데 이 차에 하나 딱 빠진 게 하이패스예요. 그것만 추가적으로 다시면 될 것 같고요. 밑으로 보시면 내비게이션도 지니 맵으로 이렇게 매립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후방 카메라 한번 보시면은 후방 카메라도 깔끔하게 작동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쪽으로 이제 운전석, 조수석, 열선에 통풍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듀얼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상태는 지금 좋습니다. 에어컨도 바로 잘 들어오고 이제는 히터를 한번 틀어봐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네, 히터 한번 틀어보면 네, 바로 따뜻한 바람 잘 나옵니다. 네,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은 이쪽에 네, ECS라고 해서 이제 차량 자세 제어 장치까지 들어가 있고요. 밑으로 보시면은 뒤에 선 블라인드까지 전동으로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옵션 쪽으로 빠진 것 없이 정말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앞자리에서 옵션들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뒤로 가서 뒷자리 옵션도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이렇게 뒷자리로 왔습니다. 아, 정말 회장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네, 일단 뒤에도 이렇게 뒷자리 승객을 위한 모니터가 하나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것보다 화질도 더 좋네요. 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뒷자리 컨트롤러들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도 이렇게 전동식으로 소파처럼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이제 워크인 스위치처럼 이렇게 뒤에서 조절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도 열선까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옵션 쪽은 하나도 부족함 없이 꽉꽉 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부족함이 아니고 넘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뒷자리 옵션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나가서 총평 한번 해드릴게요. 네, 일단 총평에 앞서서 이렇게 엔진룸 열어봤는데요. 제가 시동을 꺼놓은 지 착각할 정도로 정말 조용한 엔진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역시 V6입니다. 네, 오셔서 보셔도 정말 조용하고 관리 잘 됐다고 느끼실 것 같은데요. 요 차량 스펙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2007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24만 킬로 달린 외판에 단순 교체 살짝 있는 무사고 차량의 뉴 오피러스 GH380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입니다. 네, 일단 앞자리 옵션들 꽉 차있죠. 거기에 뒷자리 옵션까지도 전체적으로 꽉꽉 차있는 정말 프리미엄한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외관적으로도 실내적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세월의 흔적을 많이 느끼지 않을 만큼 정말 깨끗이 관리 잘된 차량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더 저렴하고 더 괜찮은 차량들 그리고 더 좋은 차량들 계속해서 리뷰해드릴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요차 어때 이대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